보기도 힘든 득점왕을 4개 나라 리그에서 경험한 역대급 선수 투플레이에서 만나보시죠. 전반 추가 시간 긴 패스가 호날두에게 연결되는데요. 가슴으로 받아놓고 왼발 슛 들어갑니다. 순간적인 침투가 돋보인 선제골.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후반 코너킥 기회에선 특유의 헤더골까지 터뜨립니다. 리그 최종전에서 두 골을 추가해 35골로 압도적 득점왕에 오른 호날두. 사우디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운 건 물론이고요. 잉글랜드와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사상 최초 4개국 리그 득점왕에 올랐는데요. 부록을 앞둔 나이가 여전히 믿기질 않네요. 반면 세월의 무게를 절감한 선수도 있습니다. 통산 15번째 프랑스 오픈 우승에 도전한 38살의 나달. 하지만 1회전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세계 4위 치베레프에게 힘에서 밀리며 0-3 완패. 나달이 프랑스 오픈 1회전에서 탈락한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